어제 이천의 신규 선생님들께서 제 강의 도중에 잠을 깨울 때 애들을 건드리지 말고 이렇게 뽀로로 지시봉을 이용하라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이거 많이 흥미로워하셨어요. 근데 제가 그 뽀로로 지시봉을 지난번에 어디 연수 갔다가 제 기분이 좋아가지고 상품으로 그냥 드리고 말았는데 그리고서 저 왕구 도매상에 갔더니 그 뽀로로 지시봉이 품절이 됐다는 거예요.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런 걸 사봤어요. 요거는 이제 노래가 나오는 건데 밑에를 이렇게 눌러주고 그 다음에 요거 누르면 네, 뽀로로 노래가 나오고 그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노래가 있습니다. 지금 뭐 아홉 가지 열 가지 1, 2, 3, 4, 5, 6, 7, 8, 9 예, 12가지 노래가 있네요. 그러니까 뭐 애들 좋아하는 노래 설문조사를 하셔서 뭐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예, 요거는 그때 만 원 좀 더 줬던 것 같고요. 근데 이것도 이제 이건 전문 완구점에 가야 되니까 대신에 어제 제가 저는 가끔 이제 다이소에 들르는데 다이소에 갔더니 요런 거가 있어요. 요술봉이라는 거 가격도 3,000원이나 비교해서 산 것 같고 그래서 요거를 구입을 해봤습니다. 그 네 가지 소리가 나네요. 네, 하나 두 번째 네 번째 네 뭐 유치하기 그지 없습니다. 하지만 요즘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퀴벌레보다 싫어하는 게 뭐다? 예, 진지충. 아이들은 요즘 진지한 걸 싫어합니다. 심지어는 친구를 따돌릴 때도 너는 진지충이야 하는 말은 나는 너랑 놀 수 없어 이런 의미를 가진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뽀로로 지시봉 대신에 어쨌든 아이들 몸에 손을 대시는 건 위험하다. 왜냐하면 대한민국 학생들 졸지 않습니다. 푹 잡니다. 자기가 어디서 자는지 모릅니다. 그럼 누군가 깨우면 선생님이 깨우는지 누가 깨우는지 엄마가 깨우는지 모르니까 그냥 CX 해버리고 마는 거죠. 그러니까 건드리지 마시고 이렇게 재밌는 방법으로 이것도 색다른 소리라서 수업에 또 다른 재미요만큼 한 가지를 더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애들이 저를 이런 표정으로 봅니다. 에휴 애쓴다 이런 표정을 쳐다보거든요. 치근하게 바라봐주는 겁니다. 그래서 애들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애당초에 막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